자, 진짜 마지막으로 한 분씩 질문을 저희가 이렇게 네. 써놨네요. 자, 민영님부터 질문을 하는데요. 네. 나에게 브레이브걸스란? 어, 이런 질문이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이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브레이브걸스. 저에게 브레이브걸스. 어우, BGM. 뭐죠? 네, 한 단어로 꼽자면, 네. 올인. 아, 뭐야. 내가 올인했다. 네. 브레이브걸스에. 네. 소름 돋았어. 약간 내 모든 것 같은 느낌? 네. 소름 돋았어. 감동적이다. 감동적이야. 올인. 소름 돋았어. 되게 시크하게 올인이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유정님 보겠습니다. 네. 나에게 장병분들. 장병들이란? 장병분들이란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전부였던 분들. 와. 그쵸. 그때는 사실 뭔가 위문열차나 이렇게 장병분들 계신 곳에서 노래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그렇게 호응이 맞아요, 오잖아요. 그냥 막, 와! 이런 느낌으로, 우와! 막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사실 저도 갔었을 때 뭔가 내가 힘을 주고 오는 것보다 오히려 힘을 받는 맞아요. 느낌을 맞아, 많이 받긴 진짜 했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스케줄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만들어주신 장본인들이니까. 그래서 네. 일부였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전부가 된. 네. 좋네요. 장병분들 듣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은지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제가 아까 읽고 약간 어떻게 대답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에게 용형, 용감한 현재란? 대표님이죠, 대표님. 그렇죠, 대표님입니다. 대표님이죠. 저희 대표님인데요. 그, 브레이브걸스의 아버지. 아버지. 용버지라고. 용버지, 네. 맞아요. 저희를 4명을 이제 만들어주신 분이시니까. 멋진 네, 남자. 멋진 남자? 너무 멋있죠. 네. 멋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아버지니까 뭐 좋은 길로 갈수 있도록 뭐 네. 이렇게 질책도 하고 뭐 이렇게 칭찬도 하고 진짜로 아버지처럼 많이 끌어주신 분인 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유나님. 네. 자, 나에게 롤린이란? 저에게 이제 끝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언니들과 다시 이제 모일 수 있게 해준 아주 고마운 곡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네요.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모이게끔 그 말이 참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새로운 시작이 됐네요. 이 롤린이 역주행 안 했으면은 정말 진짜 됐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약간 이제 그만 네, 약간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면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